사랑하는 친구님들 안녕하세요. 주님의 선물 사랑과 은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행복의 문을 엽니다. 둥근 마음으로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둥글게 둥글게 고고싱. 소녀가 주님을 만났네. 심영주. 세상 속에 외로이 한 소녀가 있었네. 세상을 향한 꿈과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었네. 세상을 향한 욕심으로 가득해 자기만 잘 되면 된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네. 세상을 향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반응으로 꿈틀대며 세상에서 살고 있었네. 어느 날 소녀는 사랑의 주님을 만났네. 소녀는 비로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자신을 깨끗하게 의인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 자기 생명까지 주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 앞에 감사하며 자신을 향했던 사랑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가지게 되었네. 세상을 향했던 삶이 하늘을 향한 삶이 되었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반응하는 삶이 되어 주님을 영원히 송축하는 인생이 되었네. 오늘의 아침 묵상. 세상 속에 외로이 한 소녀가 있었는데 세상을 향한 꿈과 희망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향한 욕심으로 가득해 자기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반응으로 꿈틀대며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한 분주한 삶을 살던 소녀는 어느 날 사랑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소녀는 비로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자신을 깨끗하게 의인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생명까지 주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 앞에 감사드리며 자신을 향했던 사랑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향했던 삶이 하늘을 향한 삶이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반응하는 삶이 되어 주님을 영원히 송축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소녀의 모습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승화되어가는 모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 속에 등장하는 소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시 속의 소녀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반응하는 삶이 되어 주님을 영원히 송축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승화하는 우리가 됩시다.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 연주 들으시며 참 그리스도인을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